예, 오늘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한 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J컨텐츠리에 주목을 하고 있고 KTB 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파라다이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위지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자, 이제 3월 증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3월 증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우려감이 좀처럼 잦아들지가 않죠. 이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나 뭐 크림반도 때보다도 훨씬 뭐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기간도 짧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뭐 시장의 충격은 뭐 국내 증시에서 박스권 하단은 잘 지지하는 모습은 확인을 했는데 이 좀처럼 끝나지가 않죠. 실제로 전쟁도 이루어졌고요. 이 3월 달에 지금 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뭐 100% 할 텐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도 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은 잘 지키겠으나 이 안에서는 변동성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 그래도 시장에서 3월 달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이 이슈로 인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도 지금 1200원을 훅 뚫고 올라가 버렸죠. 오늘도 이제 환율이 뭐 한 2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환율도 좋지 않아졌고 그리고 유가도 이제는 WTI도 100불을 넘었습니다. 브렌트유 뭐 당연히 넘었고요. 이 유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 곡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도체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고 있는 이런 이 여러 가지 원재료 가격들 이런 부분들까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 기업들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생산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우려감들이 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 이렇게 바라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을 지난주에도 잘 지지해줬다는 게 그나마 좀 이 국내 증시에서 얻을 수 있는 위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변동성 장세는 계속 될 텐데 이 안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 박스권 하단을 봤을 때 이때 이제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좀 개선되는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뭐 해운주라든지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 위주로 조금씩 담았다가 조금씩 오르면 좀 파는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추세적으로 오르는 섹터가 엔터주 빼고는 거의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매매들을 좀 싸졌을 때 가격이 많이 내려와졌을 때 좀 샀다가 조금 올라갔을 때 파는 이런 전략들을 좀 취하는 그런 3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증시 박스권 하단은 지지를 하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큰 장사가 예상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섹터 위주로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 자체의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상태죠. 뭐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면 생각해보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면서 정유주가 좀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 그와 관련돼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뭐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뭐 식음료 관련주들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반사이익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이 러시아발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사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영향이 좀 덜 받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재료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발 악재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많은 업종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 컨텐츠 관련주가 작년부터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괜찮은 결과물들을 내놓으면서 뭐 K-컨텐츠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대외 변수로 인해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콘텐츠에 올해 1조가량을 투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다른 종목군들 너무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대체적인 성격으로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군 중에서 컨텐츠주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음식료 업종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게 덜 좀 영향을 받는다. 시장의 변동성이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음식료 업종을 좀 그런 의미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곡물가도 뭐 굉장히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들은 우선은 제품 가격이 한번 인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대외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든 안 하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환율의 변동성에도 뭐 큰 영향을 좀 받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이미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외 변수에는 좀 덜 민감하다. 보통 대외 변수에 좀 덜 민감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통신주들 많이 언급을 하는데 통신주들보다도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대외 변수에 굉장히 좀 덜 민감하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이런 모습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적고 이미 가격을 인상한 음식료 업종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이재기 대표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J-컨텐트리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작년에 뭐 지옥이라든지 설광화 같은 컨텐츠를 뭐 글로벌 OTT 서비스, 오리지널 서비스로 공개를 하면서 뭐 괜찮은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됐었던 게 너무 많은 제작사들을 인수했었고 그 인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부터 계속해서 상각비가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작사가 많이 밑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OTT 시장에서 동시 방영작이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뭐 OTT 오리지널향 제품으로 25편 이상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고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었던 미국의 컨텐츠 제작사인 위블 통해서 뭐 글로벌 컨텐츠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35편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개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뭐 오늘 그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계속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J-컨텐트리가 메가박스라는 극장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실적을 보였었던 이 극장 관련된 사업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덜 받으면서 저점 구간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으로서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컨텐츠리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J-컨텐츠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